오늘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강화된 아파트 분양가 심사 기준이 적용되면서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후분양으로 급선회하고 있습니다. 이로 인한 시장 영향을 황인표 기자가 따져봤습니다. 재건축이 진행 중인 서울 반포동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. 당초 올해 말 분양 예정이었는데 최근 4년 뒤 후분양으로 방침이 바뀌었습니다. 주변 시세가 3.3제곱미터당 1억 원에 육박하는데 선분양을 하게 되면 분양가로 그 절반 정도밖에 못 받기 때문입니다. 뭐 주변에 34평 아파트는 지금 시세가 한강변이 작년에 31억 찍었고 지금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는 그 이상을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니까 분양가를 올려야 되지 않나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. 선분양은 보증공사의 심사기준 통제로 분양가가 낮아질 수밖에 없지만 후분양은 제약이 없습니다. 이 때문에 이곳뿐만 아니라 삼성동과 잠원동 등 다른 강남권 재건축 조합들도 잇따라 후분양을 준비 중입니다. 다만 손실까지 조합원이 떠안아야 하는 리스크는 있습니다. 주택 경기가 좋지 않은 시점이라면 미분양을 줄이기 위해서 분양 가격을 원하던 가격보다 낮춰야 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. 들어간 비용은 증가하되 일반 분양을 높이지 못해서 조합원들의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도 조금은 열어둬야 될 것 같습니다. 분양이 미뤄지기 때문에 당장 공급 물량이 줄어드는 부작용도 있습니다.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내 집 마련에 좀 더 많은 돈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. 후분양제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. SBS CNBC 황인표입니다.